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빛의 기사 2.0이라는 게임이고요. 평가는 무려 4점... 아이고 7짜리 게임입니다. 4.7. 굉장히 평가도 좋아요. 안 좋다는 평가 거의 부정적인 평가 거의 없고요. 매우 긍정적인 평가만 있으며 제가 이걸 게임을 보다가 관우가 나오더라고요. 얘인가? 아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합니다. 잠시만요. 설정은 다 들어간 다음 들어갈게요. 이제 뜨면 정신 없으니까. 스트 게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뭐 기존에 있는 게임 형식입니다. 약간 뭐 보자면은 그래픽을 굳이 말하자면 뭐 리니지 1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가서 아니네요. 전혀 아니네요. 전혀 아니었군요. 살짝만 키워주고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뒤로. 검 진짜 크다.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여거는 아니야. 가자 마우스로 하자. 저기 지금 표시가 나오죠. 맵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애플레이어를 애플레이어 미묘를 통해 돌리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입니다. 애플레이어는 모바일 게임을 컴퓨터 돌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게임 플레이스토어에 빛의 기사로 검색을 하시면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자 웨이브 종료. 이런 식으로 웨이브 지나가면서 싸우는 것 같은데 아무런 설명이 없고 바로 시작을 했어요. 자 잡죠.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은 캐릭터가 약간 기사죠? 이거는 중세시대 기사 같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아이언맨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사 같은데 배경은 현대고 적은 좀비예요. 기묘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되게? 2연타까지 밖에 안 되는구나. 마치 돌고 뭐 때릴 것 같이 보이는데 중심을 되찾는 뭐야. 아 구루기! 구루기가 생겼습니다. 구루기는 무한대로 할 수 있나봐요. 좋네요. 아유 잡기 좀 불편하다. 구루기 설정 해줘야겠다. F로 하겠습니다. 아아 F로 괜히 있나? 구루기 범위가 그렇게 길진 않네. 아니 현실 좀비를 지금 다크소울 기사가 아 잡고 있는 기묘한 현상인데 어우 말하자마자 바로 판타지 나왔죠? 전혀 안 어울리는 몬스터들끼리 나왔어요. 심지어 청바지야. 야 얘는 얘 저 보라색 저거 이거는 굴 같긴 한데 청바지 입은 애들은 너무 빼박이잖아. 아 진짜 고전 게임 같기도 하네. 옛날 게임의 그 에너지 먹는 형식이랑. 아 콤보가 생겼습니다. 3레벨이 되면은 3콤보가 해방이 되고요. 9레벨에서 4단 콤보, 18레벨에서 5단 콤보, 30레벨 6단 콤보가 해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네. 해보자. 하나, 둘, 셋. 그치 모션이 좀 엉성하다 했어. 콤보가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빼고. 아예. 자 이렇게 계속 잡는 건가요? 어우 좀 많죠. 아까 걔가 보스였고 3스테이지 보스가 나온 게 좀 이상하긴 한데 5나 10에 나오잖아요 그거. 아 좋아요. 마우스를 하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아예 키보드로 할까? 스톱 여기다가 그리고 Z, X, 오케이. 자, 본격적으로 해보죠. 아, 약간 너무 딜레이가. 딜레이가. 때리면서 이동된다. 야, 신기한데. 그때 앞으로 이동할 건 없잖아. 어우. 오. 좋아요. 자 이제 새로운 공격 스킬이 생겼습니다. 이번 스킬 같은 경우에는 C키에다 두도록 하죠.
가자. 어, 캐릭터 마음에 드는데 정이 좀 가. 열심히 싸우는 모습이 목소리도 되게 남자답고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왜 네 번까지 때리죠? 세 번까지 때리는 거 아니었나요? 아, 3레벨까지는 3이었고 아닌데 두 번이었.. 모르겠다. 스킬 하나도 안 쓰고 있네? 뭐 한 거야? 아하! 한번 기합 넣고 돈다고? 아 좋지! 어지러울 텐데 고생하네. 마나를 채우려면은 마나 포션을 먹어주면 됩니다 라고 하네요. 아 진짜 내 포션 필요하네. 많이 필요한 거 본데 필살기네. 풀렸죠? 어깨 바우가 풀렸어요. 스킬 풀렸고요. 자, 어 무기도 바꿀 수 있어? 게임에서 거의 지원이 안 되는 창무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야 한 번 더 한 번 하면 검 창으로 해보자. 창으로 스킬도 달라요. 어휴 창이 횡배기가 있네요. 뭐지? 어, 범위가 되게 좋아 찌르기가. 어 자세. 아 찌르기만 못하다 횡배기가 리치가. 어휴 아유 저 아휴 아유 어휴 정말 지루하네요. 이게 단가요? 보여주면 안 되나? 아 뭐 하나하나 바뀌긴 하는데 아니 입 닫고 전투만 시키니까 좀 그런데? 설명이라도 좀 해줘야지. 내가 뭐 갑자기 다크소울 캐릭터가 현실 세계에 와서 싸우고 있는데 좀비 세계에 말도 있네? 야 없는 게 없어. 잠깐만요. 그럼 V다 V! 육템? 아하! 달리기 누르면은 발차기 하나보다. 어, 개웃겨. 어 이거 그건데 진상궁 무쌍. 게임이 왜 이렇게 됐냐 또? 검 검도 돼? 야 오 야 졸라 멋있어. 같이 같아. 아니야 역시 창이지. 말이어서 창이지. 어, 리치 약간 더 긴 것 같지 않나요? 아 말도 포인트가 필요하다. 아, 풀린 거야? 스킬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킬키가 뭐였죠? C였나요? 잠깐 너무 구린 거 아닙니까? 잠깐만 오 그치 그치! 그게 다야? 저? 그래 얘 평타가 위치가 좋으니까 그 정도의 실태는 애교로 봐주겠어. 어우 좋아 멋있는데? 원래 창간지나는 게임이 거의 없거든요. 창을 하면은 너무 좀 너무 창 자체가 무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리치도 길고 너프가 많이 되잖아요. 속도를 느리게 한다던가 원래는 뭐 데미지도 막 세고 리치도 길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창이 좀 근데 좀 게임에서는 밸런스를 위해서 너프를 해서 데미지를 낮춘다던가 속도를 낮춘다던가 범위를 줄인다던가 그러는데 이거는 뭐 그런 거 그냥 세네요. 강하죠? 어이 레벨 패인데 뭐 안 주나? 이제 없는 거야? 게임에 모든 게 다 나온 거야? 그럼 안 돼. 나 이만 퇴장이야. 아우 예. 아틀라스 왕자. 아쿠아미. 어이 그 타격 기술이. 아 자. 아니 맞을 순 없어 그래도. 둘 셋. 아니 와 방금 그치 그 돌아서 치는 게 찌르기 두 번 패턴 뒤야? 그럼 패턴이 얼마나 긴 거야? 이 뒤에 한 번 찌르고 두 번 때리고 얼마나 긴 거야? 양손 스매시가 다음 바퀴 찌르기에서부터 적용되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타격에서 나오거든요. 30레벨이면은 뭐 더 풀린다 그러지 않았나? 아 이것도 한번 바꿔보자. 이것도 여섯 번째 새끼였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진짜 다 생겼네? 아, 왜 그래. 자, 간다! 아니, 아니, 이걸 간다는 게 아니었어. 자, 간다! 회전! 자, 계속 잡죠, 뭐. 나이도는 되게 낮은데, 같은 것만 계속 나오니까 좀 뭐라 그게 좀 그렇네요. 모아서 잡을까? 뭐야? 새로운 무기야? 아닌 것 같은데? 무기의 비주얼이 아니었는데? 아, 약간 무기 같긴 했는데? 저런 무기가 존재할 리가 있나? 한번 회전을 뒤집을 수는 없군요. 그런 인식은 안 되나봐요. 나 말 탄다! 말 너무 무쌍 아닙니까? 9웨이브 종료. 10웨이브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건 좋습니다. 시간 안 끌고 들어와. 말기술도 포인트가 필요한 거 보네. 역시 말은 역시 창이지. 검으로 좀 해보자. 너무 창 맞았다. 멋있어. 검 휘두르는 게 힘이 있어, 힘이. 많이 때리니까 역시 좋은데. 타! 기술은 확실히 검사가 좋은 것 같고. 6타를 다 먹일 수가 있나? 경직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어, 왔다. 아, 뭐 그냥 좀비 같은데? 저걸 넣었어야 됐나? 그래, 여기가 좀비 맵이니까 좀비 보스가 나와야지. 똑똑해 생긴 거 아닐까요? 길바닥 돌아다니는 거랑. 아자, 여 투투네. 제법이야. 체력 봐도 되게 짧게 나왔습니다. 경지 계속 들어가서 이제 때릴지도 모르겠다. 한대 맞아줘야 되나? 뜻을? 아, 뭐야, 그게 다야? 공격이? 필살기다. 회전! 이번에 6타로! 그치, 어, 맞췄네요. 죽을 체력이 아니야, 그치? 여기서, 아, 왜? 하긴, 다크솔도 그레이트소드 같은 거 쓰면 이러지 않습니까? 조정이 잘 안 되죠. 웨이브를 전부 클리어하게 되면은 보물상자가 나옵니다. 아유, 도로 사거리 한국판에 보물상자가 떨어졌어요. 이러니까 좀비 사냥을 그만둘 수가 없지. 그치? 닥소리에서 이런 거 안 주거든요. 자, 10웨이브 클리어. 뭐야? 아, 이동하라고? 되게 그 옛날에 그 디지몬 RPG 같지 않습니까? 응, 이동하는 거? 뭐야? 아, 돈 되게 많이 줬네? 검이랑 창 세트, 이거는 그냥 대검이네. 아, 대검이 풀렸나 보다. 그럼 이게 대검이 아니란 말이야? 한번 써볼까? 된 건가요? 장비하고 가는 거 맞죠? 장비하는 탑이 따로 있는 거 맞죠?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눌렀는데. 어, 그치. 장비해야지. 그냥 검인데? 잠깐만. 어, 창은 그냥 창이고, 창은. 아, 에이, 뭐야. 아, 되게 그 데빌메이크라이 같기도 하다. 말이요? 아, 말은 액티브 스킬입니다. 놀랍게도 액티브 스킬이에요. 그리고 풀이 좀 깁니다. 자, 초록색이다 모여야 찰 수 있는 것 같아요. 댕네가 나오네요. 아니, 이런 기묘한 게임 있나. 좀비를 대검으로 쳐죽이는 기사가 나옵니다. 심지어 시대 배경이 현실이고요. 좀비는 청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어택 모션은 도끼 모양인데, 할버드 모양이죠. 굳이 말하자면. 아닌가, 그건 도끼네.
배틀엑스라고 하나요? 모양인데 걔가 종류보다 세네. 도끼는 안 나와요 무기에. 창이나 검만 있네요. 아자. 아, 내 육타를 버틸 수 있는 적은 없는 건가? 내 힘을 견딜 수 있는 적이 없다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빛이 기사라는 게임이었고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 빛이 기사 치시면 검색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광고가 없네요. 그리고 과금 요소가 되는 만 공통화폐는 다이아몬드 쓰는 것 같은데 꽤 많이 지급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누구든지 한 번쯤 가볍게 이렇게 웨이브 방어형 무쌍하면서 적당적당한 난이도로 시간 때우면서 킬링타임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받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러면 뿅!